네, 자리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전부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역할에서 가장 남성성이 가장 짙고 그리고 성격도 우직하게 또 한 여자를 위해서 가장 순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집약된 캐릭터에 있는 것 같고요. 그런 면으로 인해서 저 또한 영화를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런 비슷한 캐릭터를 하면 좀 많은 대중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. 다음 거에 대한 부분은 뭔가 확실한 반전이 있는 캐릭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그게 어떤 장르였든 새로운 캐릭터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. 예, 의상은 그 공여복 입기 전까지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그 의상도 한 10여 종 이상 입은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의상을 입으면 정말 제가 따녀가 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았고요. 그리고 또 질문 뭐였지? 몸매. 네, 그거는 근데 그 의상이 좀 이렇게 타이트하고 좀 제 자신을 좀 조여주는 그런 면이 있어서 오히려 그 공사관에서의 따니아를 표현할 때는 제 스스로 감정적으로 좀 조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맞아서 좀 몰입하기가 쉽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